금지게 됐네. 뭐라고? 시계 모은다는 소문이 있던데. 아, 돈 많이 벌어가지고. 오늘 어디다 쓰지 하다가 이제 시계, 아, 이거 사볼까, 저거 사볼까. 형이 돈 많이 모으잖아. 술을 안 사. 아니, 아까 형이 얘기했어. 형이 얘기했어. 또 말해봐. 너가 그 소리 할까봐 내가 다 얘기했어. 뭐라고 하지? 사실 형이 아까 사실 뭐라고 하지? 밑밥을 깔더라고. 아유. 형이 한번 샀다 그랬잖아. 그 이후로 형이 엄청 비싼 데를 가가지고 준이 형 계산시켜가지고. 내가? 아니, 내가? 사태 이 앞에서 니네 회사 앞에 내가 계산시켰다고? 계산시킨 게 아니라 내가 살게 이랬는데 너 전에 양꼬치에다가 그거 찡따오 그래, 샀지? 찡따오 샀지? 내가 그럼 다음에 내가 커피 살게. 샀지? 그 전에 커피 샀지? 커피야 얼마 만원도 안 근데 형은 봐야. 처음부터 잘못돼야 돼. 단추가 잘못된 거야. 어쨌든 내가 더 많이 썼잖아. 뭘 그때 20만 원 가까이 났어. 그래? 어, 그 사케 그거 얼마나 비싼다고 비싼 건데 나 그 비쌌는지도 모르고 내가 더 많이 산 거야. 그 2015년이면 그럼 이제 형들이 몇 살이지? 내가 이제 25. 7, 8인데 7, 8 이렇게 놀기 좀 쉽지 않은데. 진짜 프로 무시하는 거야?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 형. 네가 무시하는 거야. 난 괜찮아. 나 괜찮아. 형 괜찮아. 나 괜찮아.